오늘은 아버님 산소를 검토를 하러 왔습니다. 먼저 외곽 부분에 있는 풀을 이쪽으로 먼저 깎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깎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너무나 잡초가 많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1년에 몇 번씩을 검출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풀이 무성하고 너무나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주 깎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깎은 후에 다시 한번 더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초를 할 때 사용하는 보호장구를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햇볕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는 이 그 안경을 사용할 것이고 또한 그 이 안경 같은 경우는 전혀 이게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물질이 튀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해 보고 장단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두 개를 사용을 해 봤습니다. 왼쪽 금성색과 오른쪽 흰색. 오른쪽 흰색은 유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에가 너무나 끼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정으로 된 이 고글을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이 고글을 한 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호대와 이중으로 겹쳐서 사용하게 되면 눈으로 거의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흰 고글보다 왼쪽 흰 고글을 구매해서 예초하실 때 이중으로 작용하고 하시면 조그만한 그 풀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 예초기를 가지고 일단 외곽과 돌이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깎아 놓은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돌이 있는 부분은 예초기로 일단은 깎고 그 다음 다시 여기에다가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예초를 해서 풀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4단으로 2단을 깎고 그 다음 3단으로 다시 그 죽을 차례에 깎아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을 Thank you.
완전히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기계 내부에 있는 휘발유가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소요입니다. 지금 이미 깎았던 것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골고루 이렇게 깎아서 전부 다를 정리를 했고 상단 부분도 이렇게 정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은 검초할 때는 힘이 들고 하지만 해놓고 나면 저의 기분 역시 우리 이발을 하듯이 깔끔한 그러한 기분에 아주 기분이 상큼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